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혜리입니다. 주춤했던 관광 마이스 업계에 다시금 활력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서울 소재의 관광 마이스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 관광 마이스 기업 지원센터입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2019년 6월, 마이스 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소한 서울 관광 마이스 기업 지원센터. 개소 이래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로 전환했고요. 업계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특별지원금 관련 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서울관광마이스기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 경영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외에 심리상담 제도를 추가했고요. 마이스 종사자의 피해구제와 안정화 등 코로나 블루치유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전문위원 인력과 상담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상담 지원의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관광마이스기업지원센터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먼저 검색창에 서울 컨벤션 뷰로를 검색해주세요. 첫 화면에서 기업지원센터 상담 신청을 클릭하고 상담 예약 신청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상담 분야와 날짜 그리고 시간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간단한 기본 정보 입력 후 동의서 확인만 하면 상담 신청 완료. 참 쉽죠? 신청한 이후 문자로 전문위원 상담과 맞춤형 심화 컨설팅 진행까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서울관광마이스기업지원센터는 서울관광플라자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비대면 심리상담은 밤 9시까지 이용 가능해서 퇴근 후에도 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부터 비대면 전화상담, 화상상담까지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관광마이스기업지원센터는 서울 소재의 관광마이스기업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그리고 상담을 기반으로 한 심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컨설팅 진행을 위해 변호사 3명, 노무사 3명, 회계사 2명, 그리고 심리상담사 3명, 총 11인의 전문위원이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연 최대 8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직 소통과 이해 등 단체 심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 심리 프로그램은 상담사가 직접 기업에 방문해서 진행하기도 하죠. 개인 심리 외 다른 분야는 제약 없이 무제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며 심화 컨설팅만 분야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위원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경영 법무의 경우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 해외 법무에 능통한 최희정 변호사와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전문가 박옥 변호사, 그리고 광고, 행사, 이벤트 분야에서의 용역대금 분쟁이 주요 분야인 진재용 변호사, 총 3명의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의 경우 임금체불 사건 대응 등 인사노무 관련한 기업 법률자문 경험이 많은 한은경 노무사, 실업급여 및 고용지원금에 능통한 이호승 노무사, 임금체계 컨설팅이 주요 분야인 정원석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세무도 서울관광마이스기업지원센터와 함께하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전문 조기철 회계사, 법인세와 소득세, 합병분할 자문 등을 주요 분야로 하는 임현찬 회계사, 두 명의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개인 심리 분야는 박혜연, 이정자 상담사가 개인 상담과 심리 검사를 통해 마음의 치유와 심리적 성장을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전문위원들은 주기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며 답을 찾아 나가고 있죠. 운영상에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우시다고요? 센터에서는 전문위원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특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앞서 소개해드린 상담 신청과 동일한데요.
문의 내용에 기업 방문 혹은 전문위원 특강 희망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특강뿐 아니라 1대1 멘토링 상담까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것 외에 추가적인 지원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마이스 기업과 임직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